중앙정부 복지사업과 중복되는 지자체의 복지사업을 축소하는 정부 방침이 정해지자 복지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근로자 500인 이상이거나 여성 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직장 내 어린이집 설치가 의무입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조차 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달구시가 수백억 원을 들여 지은 달성 2차 산업단지 폐기물 처리 시설이 애물단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일본군 성노예 여성의 인권과 명예 회복을 위한 평화의 소녀상이 포항에서 제막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8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달구와 경북 내륙 지역은 오늘도 아침부터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5mm 안팎으로 많지 않겠고 늦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서 쌀쌀하게 느껴지겠고 실제로 낮 기온도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현재 대구와 내륙 곳곳으로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내릴 비의 양이 5mm 안팎으로 많지는 않겠지만 늦은 오후에나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여서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또 울릉도와 독도, 경북 동해안과 내륙 곳곳에도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설물 관리도 잘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대구와 안동의 낮 기온은 13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떨어져 종일 쌀쌀하겠는데요. 역시나 어제보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13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갈수록 기온은 점차 낮아지면서 한 자릿수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요. 남은 한 주 동안 비 소식은 없지만 대체로 흐리거나 구름 많은 날씨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정부가 중앙정부 복지사업과 중복되는 지자체의 복지사업을 없애거나 통합하라고 지시했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지역의 복지 시민단체들이 지방자치를 훼손시키는 조치라면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는 시설에서 나와 자립생활을 하는 저소득 중증 뇌성마비 장애인 등에게 올해 1억 5천만 원을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대구시와 8개 구군이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225억 원에 이르는 복지사업 55개를 줄이거나 통합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지제도 대부분이 단체장의 선거 공약이거나 지역민들의 요청으로 어렵게 만들어진 것들로 통폐합될 경우 지방자치가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이나 사회복지 관련 법에 의거해서 조례로 제정되거나 예산 심의를 거쳐서 집행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대상 또한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 빈곤층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난달 전국 26개 기초단체장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가 지방자치권 훼손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지만 대구와 경북 지역 단체장은 아직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제입니다. 대구시에서는 시민들이 누릴 최소한의 복지 기준을 만들기 위해 1억 3천만 원을 들여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5월 발표할 예정이지만 헛수고로 돌아가게 생겼습니다. 중앙정부의 허락 없이 새로운 복지제도를 시행하면 교부세를 깎겠다고 시행령까지 개정한 만큼 독자적인 복지정책은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자치라는 것은 지방자치라는 것은 복지 아닙니까? 궁극적으로. 잘 살기 위한 주민들의 복지란 말이죠. 그걸 근본적으로 막는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거다. 저희들은 보고 있는 것이죠. 정부는 충분히 협의하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지난해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요청한 협의 건수 81건 가운데 받아들여진 것은 33건에 불과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자녀를 최대한 곁에 두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죠. 그래서 2011년부터 근로자 500인 이상이거나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직장 내 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공공기관조차 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전국 우수 직장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곳입니다. 구석구석 나무로 된 친환경 소재를 썼고 자주 부딪히는 아이들을 위해 매몰 인테리어 방식을 택했습니다. 법정 규격의 두 배가 넘는 공간. 아이들은 운동장처럼 마구 뛰어놉니다. 가장 좋은 건 긴 보육 시간입니다. 평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말에도 오후까지 아이를 돌봐줍니다. 보육비도 일체 회사가 부담하면서 직장 엄마들은
근무가 한결 편해졌습니다. 선생님들이 빨리 안 오면 왜 안 오냐고 막 전화해서 독촉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여기는 전혀 그런 게 없이 제가 마칠 시간까지 저녁까지 다 먹여서 해주시니까. 좋은 시설은 둘째치고 직장 내 어린이집 자체가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은 41%에 그치고 있습니다. 직장 어린이집이 없는 사업장 56곳 가운데 10곳은 공공기관입니다. 안동과 상주, 영천 등 지자체와 구청, 안동대와 경북대 등 대학이 포함됩니다. 안동시는 보육수당 지급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모두 모였습니다. 사실 여건상은. 우리 시만뿐만 아니라 전국에 다. 내년부터는 지자체가 설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에게 1년에 2회 회당 1억 원의 강제 이행금을 부과하게 되면서 안동시는 안동시 스스로에게 벌금을 매겨야 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대구시가 7년 전 수백억 원을 들여 지은 달성 2차 산업단지 폐기물 처리 시설이 애물단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엉터리 수요 예측 때문인데 운영비마저 수십억 원이 또 낭비되고 있어 이러다가는 폐기물 처리 시설 자체가 폐기물이 될 판입니다. 도성진 기자입니다. 대구시가 355억 원을 들여 지난 2008년 6월 완공한 달성 2차 산업단지 폐기물 처리 시설. 신기술 소각로와 매립시설을 갖춰 하루 50톤 이상의 폐기물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상은 딴판이었습니다. 폐기물을 돌리기 위해서는 적어도 50톤의 폐기물이 필요하지만 준공 당시 하루에 겨우 5, 6톤, 현재도 10톤 미만의 폐기물만 들여오다 보니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정상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엉터리 수요 예측 용역에 대구시는 7억 2천만 원이나 사용했습니다. 터무니없는 수요 예측으로 대구시의 세금이 막대한 금액이 유실되고 있지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현재도 가동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7년째 가동을 못하고 놀리고 있습니다. 두 번의 감사원 감사를 받으며 건립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지적됐고 방치된 시설을 유지 보수하는 데 그동안 30억 원 이상을 또 낭비했지만 뾰족한 대안이 없는 상황. 당초 계획과 달리 대구 북구 등에서 더 많은 외부 폐기물을 들여오려고 시도했지만 이마저도 인근 주민들의 반발에 막혀 환경청의 변경 승인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최근 1년 동안 인근 주민들과 20여 차례 접촉했다며 이르면 내년 초 정상 가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니, 그러면 좋은 게 일단 보수하였고 또 심지어 해가지고 또 안전 문제하고도 좀 체크를 하고 하면은 내년도 한 2월 정도 허진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설의 내구 연한이 15년인 걸 감안하면 엉터리 수요 예측 때문에 벌써 반이 지나버렸습니다. 수백억의 공사비와 수십억의 유지비를 잡아먹는 폐기물 처리 시설. 시설 그 자체가 폐기물로 전락하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일본군 성노예 여성의 인권과 명예 회복을 위한 평화의 소녀상이 포항에서 제막됐습니다. 시민 3,500여 명의 성금으로 이루어져 의미를 더했습니다. 김철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포항 평화의 소녀상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돈의 두 번째, 높이 1m 23cm의 소녀상 어깨엔 자유를 상징하는 작은 새가, 그림자에는 환생을 의미하는 하얀 나비가 새겨졌습니다. 추위 걱정에 빨간 모자와 목도리가 둘러졌고, 돈의 유일의 생존자인 포항에 사는 87살 박모 씨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평화의 소녀상 건립에는 시민 3,500여 명과 80여 단체가 참여해 모금 두 달 만에 8,700여만 원이 모아졌습니다. 다시는 전쟁과 폭력으로 인간의 존엄성이 유린당하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희망하며. 독도 글짓기 대회 상금 40만 원을 기탁한 여중생은 위안부 피해자들을 편지로 위로했습니다. 할머니, 이제는 울지 마세요. 우리는 할머니가 겪으신 일들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70년을 잊지 않겠습니다. 시민추진위원회는 생존 할머니에게 1,000만 원의 성금을 전달하고 남은 금액은 관련 단체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등록 위안부 238명 가운데 올해만 8명이 숨져 이제 남은 생존자는 47명뿐. 위안부 생존 할머니 수는 해가 갈수록 격감하고 있지만은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자는 마음은 전국 곳곳에서 소녀상으로 되살아나 간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한국전쟁을 전후해서 대구에서는 많은 근대문화와 예술이 태동했습니다. 수많은 문화예술가 또 문인들이 활동한 흔적들이 그래서 지금도 대구 곳곳에 남아있는데요. 대구 작곡의 개척자로 알려진 김진균 선생을 김철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이 곡을 작곡한 김진균 선생은 64년 전 초겨울 대구 사람으로서는 처음으로 전문적인 작곡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또한 송이의 나의 모란과 그리움은 교과서에도 실려있는데 지금까지 85곡의 가곡을 남겼습니다. 한국 정서를 쉿기를 통해 현대 감각으로 가장 잘 나타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 음악사에서 볼 때 다방면의 개척자적인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또한 송이의 나의 모란이라든지 그리움 등을 작곡한 걸 잘 알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분은 음악학자예요. 오스트리아에서 음악 미학 가운데서도 서양 음악사와 비교 음악학을 전공한 그는 귀국 후 깊이 있는 언론 기구를 통해 평론가로서 학자로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김진균 선생님이 신문의 기관들을 읽어보면은 비어있던 부족한 대구 음악사 50년대와 60년대 초반을 채울 수 있는 귀한 내용들입니다. 광복과 한국전쟁, 격동의 시기, 음악을 통해 대구 시민들을 계몽하려고 했던 김진균 선생의 기록들은 근대 문화예술의 발상지 대구의 귀중한 문화유산으로 보관, 연구될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농촌마을에 소형 LPG 저장탱크를 설치해서 가정으로 LP가스를 공급하는 LPG 배관망 구축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산인데 기획재정부의 인식 전환이 시급해 보입니다. 보도에 정윤호 기자입니다. 60여 가구가 살고 있는 마을 중심부에 LPG 탱크가 설치됐습니다. 용량은 2.9톤. LP가스는 이 탱크와 연결된 배관을 통해 각 가정으로 공급됩니다. 가스 종류만 다를 뿐 도시가스 공급 체계와 비슷한 방식입니다. 난방과 취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배달되는 LP가스나 연탄 또는 등유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갑자기 가스가 쓰다가 우리 떨어지면은 또 전화해서 부르면은 금방 오지 않으니까 시간이 걸리니까 굉장히 번거로움이 많았고요. 지금은 뭐 그런 번거로움이 없이 쓰면 되니까 좋습니다. 배달 용기보다가 50% 저렴하고 여러모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지난해 이 사업을 시작한 산업자원부는 올해까지 국비 97억 5천만 원을 지원해 전국 65개 마을에 LPG 배관망을 구축했습니다. 경북은 5개 시군 8개 마을입니다. 괜찮다는 입소문이 돌았고 전국 300여 개 마을이 내년도 예산에 이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비는 겨우 18개 마을에 27억 원 뿐입니다. 이번 정기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이 사업을 위한 예산을 충분히 증액해서 필요한 농산어촌에 보급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농촌 LPG 배관망 구축은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이자 농촌 정책 전반에 탄력을 줄 수 있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예산 편성의 파생 효과까지 고려할 수 있는 예산 부처의 안목이 아쉽습니다. MBC 뉴스 정윤호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다라는 문구를 넣는 것, 이것이 바로 지방분권 개헌의 핵심입니다. 어제 대구에서 관련 토론회가 열렸는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방분권 개헌 요구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대구 토론회가 지방분권 개헌 국민행동과 지방분권 개헌 청원 대구경북본부 주최로 열렸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대구 전역을 돌면서 모두 7차례에 걸쳐 지방분권 토론회를 열고 지방분권 개헌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이번 토론회는 지역별로 분산된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대구시 구청장 군수협의회와 함께 토론회를 열고 지방분권 개헌이 왜 필요한지를 시민들에게 한 번 더 각인시켰습니다. 시민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 기조인 창조경제와 지방분권을 접목하는 논리도 제시됐습니다. 세원을 갖고 있어야만이 또 권한이 있어야만이 창조경제가 실현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헌을 해야 된다. 현재 중앙집권제 헌법으로서는 창조경제가 실현될 수 없다. 분권단체들은 개헌을 위해서는 내년 총선을 잘 활용해야 한다며 대구 경북 현역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지방분권 의지 설문조사와 국회의원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지방분권 개헌 서약식을 열 예정입니다. 발의는 국회의원과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움직여줘야 되지. 국회의원이 움직이지 않으면 개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가전수단을 동원해서 압박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방분권 개헌 의지가 강한 후보를 선정해 지지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치기로 하는 등 총선 마케팅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사용 후 핵연료의 안전한 관리와 관리 기술 개발을 주제로 한 국제 포럼이 경주에서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중앙과 지역 간의 정보 공유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장미쁨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 24개에서 발생하는 사용 후 핵연료는 매년 800여 톤. 강한 방사능을 방출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지만 아직 근본적인 처분 방안이 없습니다. 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더 나은 관리 기술을 개발하는 국제 심포지엄이 경주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에는 국제원자력기구와 프랑스 방사성 폐기물 관리기관 안드라 등 해외 12개 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했습니다. There is a clear decision-making process that there are set really on a national level. What are the high-level goals for the program so that there is a consensus about that? What Korea wants? 프랑스와 스위스, 미국과 일본 등 각국의 사용 후 핵연료 처분 프로그램을 서로 공유하고 우리나라의 적용 방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That means that we begin to build together the development of the region with the local stakeholders and decision makers. 국내 환경단체도 토론에 참여해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정부의 중장기 대책과 투명한 정보 공개가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갖고 있는 사용 후 핵연료 관리 계획은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지지도 않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일부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굉장히 큽니다. 따라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최근 사용 후 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국내 고준위 방폐장 지역을 5년 안에 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권고한 바 있어 앞으로의 논의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대구 경북 본부세관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 경북 지역 수출은 46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3%가 줄었고 수입은 15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10%가 줄어 무역 수지는 지난해보다 14.6%가 줄어든 31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대구 지역의 경우 기계와 정밀기기, 철강 수출은 늘었지만 직물 수출이 줄었고 경북은 통신기기 수출은 늘었지만 철강과 금속, 전기전자제품 수출이 많이 줄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경찰이 폭력적 진압을 했다며 대구 참여연대가 성명을 내고 규탄했습니다. 대구 참여연대는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살수차로 물을 쏴 60대 농민 한 명이 사경을 헤매고 여러 명의 참가자들이 골절을 당했다며 이는 시위를 진압한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진압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부 스스로가 폭력적 상황을 유발하고 국정교과서, 노동계약 철회 등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한다며 경찰 관련자 처벌과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학교 교육의 질과 학교 운영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교장 역량 강화 평가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학교장의 권한과 책무에 적합한 후보자를 가려 승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실무 중심의 연수 과정과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춘 평가 시스템을 운영해 학교장의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학교장 역량 평가는 내년 초등과 중등 특수학교의 교장 승진 후보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뒤 2017년 9월부터는 적격자만 승진 임용하고 부적격자에게는 재연수의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대구의 로봇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봇 산업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대구의 로봇 생산액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성장률 21.8%를 기록했습니다. 로봇 기업 수는 2009년 28개에서 지난해 48개로 늘었고 고용인원도 약 450명이었던 것이 1,100명가량으로 배 이상 늘었습니다. 대구의 로봇 산업은 로봇 부품과 부분품에서 5년 동안 106% 성장을 기록했고 전문 서비스용 로봇과 제조업용 로봇은 각각 27%와 11%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개인 서비스용 로봇의 경우에는 5년 동안 연평균 15%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통산업연합회가 내수경기 회복을 위해서 모레부터 K세일을 시작함에 따라 지역의 백화점들도 일제히 할인 행사에 동참합니다. 대구백화점과 롯데백화점 등은 모레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전체 브랜드의 7, 80%가 참가하는 할인 행사를 열어 물건 가격을 30에서 50%가량 할인해줄 예정입니다. 동아백화점도 K세일에 동참하는데 이보다 앞서 오늘부터 이랜드그룹 창립 35주년 행사를 열고 방한 의류를 50% 이상 할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와 경북 내륙 곳곳으로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내릴 비의 양이 5mm 안팎으로 많지는 않겠지만 늦은 오후에나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여서 우산을 챙겨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울릉도와 독도, 경북 동해안과 내륙 곳곳으로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서요. 시설물 관리도 잘해두셔야겠습니다. 오늘 대구와 안동의 낮 기온은 13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아져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도톰한 옷을 챙겨 입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밸런스입니다. 대구와 영천의 아침 기온은 13도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낮에도 기온이 오르지 못하고 그대로 13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문경의 아침 기온은 11도, 구미는 14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경북 남서내륙 지역의 낮 기온은 12도에서 14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봉하의 현재 기온은 11도, 낮 기온 12도 예상되고요. 안동도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지 않겠습니다. 울진도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같겠고 바다의 물결은 최고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또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주말까지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 기온은 계속 한자리를 유지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